네, 어떤 시간보다도 굉장히 도전되는 시간이었죠. 교회를 팔아 선교화하겠다는 교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봤죠. 예. 저는 이렇게 이 정도 급 아니면 안 모십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시고요. 네, 우리 예수훈 목사님은 이제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셔서 자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선교사님 제가 한번 이렇게 인사시키려고 했더니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 예, 공개하지 않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조건이면 설 수 있다. 그래서 아직 모자이크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숨어서 이 사역을 이제 하셨고요. 또 이은산 목사님과 이수훈 목사님, 고레스 목사님 세 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프소 TV.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역이 더 강력해지려면 저 코프소 TV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출을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기도 요청을 받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선교사님이 기도문을 작성해 저에게 보내주시면 매일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에 몰랐던 것들을 제가 이제 그냥 즉흥적으로 감동되는 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내가 있으실 거고 네, 사모님. 아들 하나 있습니다. 5살짜리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네. 야, 5살짜리. 네. 아, 그러시구나. 무용을 사모님이 하셨으면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거기서 하시겠네요? 네, 지금 그 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얼마 전에 무용 학원을. 아, 그래요? 저희가 그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 가정도 교회를 짓고 싶은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교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까? 시작한 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이름 좀 공개해 주면 좋겠다. 아, 라엘 발레라고요. 이스라엘 할 때 그 라엘 발레입니다. 아, 네. 라엘 발레. 네. 여러분 그 라엘 발레 이렇게 마산에 있는 발레 학원을 아, 발레예요? 네, 발레. 아, 그러시구나. 아, 발레 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 그러면 굉장히 날씬하시겠네요. 왜냐면 서려면 이게 발끝으로 맞습니다. 체중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날씬하답니다. 네, 궁금하네요. 굉장히 또 사모님 모시고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실은 아버님 목사님을 제가 이제 초청을 했는데 아버님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오시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 일은 내 아들 이수훈 목사님이 전체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더 잘 전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수훈 목사님을 보냈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더 우리 이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가네요. 그 선교에 올인을 하고 근데 이제 자기만 올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것은 비전이고 보여주는 것은 리더십이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늘 하는 얘기인데요. 리더십을 발휘해야만이 자기 혼자 우리 교회만 하고 끝이 나면 더 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2000여 개 가까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앞으로도 또 세우실 텐데 아버님에 대해서 아들로서 참 이런 건 너무나 존경스럽다.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거 얘기 있으면 한 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떤 걸 도전을 받냐면 항상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걸어온 길을 보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안 되면 우리 거 팔지 뭐, 교회 팔지 뭐, 차 팔지 뭐 이런 마인드이셨거든요. 안 되면 우리 거 희생하면 되니까 하자 이런 분위기셨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제 아들이 볼 때도.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아까 잠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WCC 문제 때문에 한 4,500개 되는 교회가 그 단체가 반쪽알이 나는 것도 강대상에서 WCC는 사단이야 소리치셨어요. 다 나가세요 막 이러신 거예요. 그 멀리서 모였는데 그 선교 대회를 한다 해서 멀리서 모였는데 그 선교 대회 하는 도중에 다 나가셨어요. 어느 분들이 그렇게 완전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하시면 바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게 리더십이기도 하고 제가 존경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굳이란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저거는 굳이란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순교는 안 하셨지만 순교의 기회가 왔다면 그분은 피하지 않을 것 같은 맞습니다. 그렇죠. 순교적 정신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중국 또 미얀마 몽골 뭐 저희도 다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은 이 총무로서 재정을 보내고 또 거기에 터진 사건들을 어르신들한테 보고하고는 과정 속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많죠.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교회 멤버들이잖아요. 교회 멤버들 같은 게 힘든 게 뭐냐면 개인이면 개인 한 명에게 어떤 문제를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교회면은 그 교회에게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가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 구매한 차가 잘못됐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이 헌금하신 분한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왜 제대로 안 알아보고 일을 했어? 왜 그거를 이렇게까지 문제를 크게 하면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하다 10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좀 익혔죠. 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이것들 준비를 하고 이 일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야기할 때도 지혜롭게 전달하는 방법들을 좀 저도 익혀오는 과정에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좀 거기에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우리 커플소 TV를 누가 제일 먼저 시청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그 종말론 그러니까 성교 말고 종말론 설교를 들으시고 너무 같으셔서 그것 때문에 연락을 먼저 하신 거죠. 저는 목사님 주례하시는 걸 봤습니다. 주례. 네. 그 옷 색깔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신랑신부 뭐 저는 그 영상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고 코블스 TV는 저희 아버지가 먼저 보셨죠. 그러셨구나. 네. 제 주례 영상이 5만 건이 넘습니다. 조회수가 주례를 안 놀라시는가 봐라요. 네, 그걸 보셨구나. 네, 아버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역을 깜짝 놀랐어요. 잠깐 소개를 하시는데 뭐 이런 교회가 있나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브레이티비를 검색했더니 브레이티비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세운 얘기들을 신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서 제가 이제 신뢰가 갔죠. 그래서 아 제가 이 많은 헌금을 액수가 이제 많아질 거 아닙니까? 계속 여기 일곱 교회인데 그 전에 이제 서진을 만나기 전에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마음은 창고를 열어놔야겠다.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헌금은 다 서진으로 보내야겠다. 이수훈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죠. 예. 이수훈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세세히 챙겨서 저한테 보고해 주고 용수령도 보내고 또 거기에는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신학교가 없었다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겨자식 교회가 참 너무 귀한 교회죠. 전라도 강주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발해서 바이블스쿨을 이렇게 운영해 왔고 그래서 거기 훈련받는 분들이 개척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재정만 되면 교회가 바로바로 세워지니까 저는 급한 거예요. 이수 목사 맨날 전화하잖아요. 빨리 교회 세워라. 왜 안 세우냐. 근데 여기서 막무가내로 세우지 않아요. 거기서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데 내가 너무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준비가 돼야만이. 예, 요청을 하고 여기도 준비가 돼야만이 저한테 요청을 하고 저는 예, 재정은 다 준비가 됐어요. 예, 여기서 요청만 하면 무조건 보내요. 오늘 또 이제 전달식이 있는데요, 두 교회.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늘 그 목이 귀에서부터 시작되는 분 여러분도 영화 촬영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예, 사실 이제 그 얘기 이제 고레스 성사님한테 들었는데 책을 좀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수훈 목사님, 고레스, 저 이렇게 우리 촬영팀들이 갈 수 있을 때 바로 날아갈 겁니다. 날아가서 고레스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이게 노출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노출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좋은 영화가 되겠구나. 이런 분들의 간증이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 서진 선교회 그 회원들이 이제 WCG를 반대해 왔고 그리고 이제 남은 분들이 100군 정도 교회 정도 되는데 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몇몇 교회가 주로 하고 저희가 이스라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캄보디아, 미얀마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만큼 부흥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 아시죠? 근데 이 사태 때 교회들이 거기 있는 현지 교회들이 교회를 팔아서 병원을 세워주고 하나 봐요. 그걸 감동해서 지금 민주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운동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도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영광교회처럼 이스라엘에 감동을 주신 곳도 있고 저희 예봉교회라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예봉교회도 이 교회도 제가 항상 전화할 때마다 헌금 급한 거는 이 교회 전화를 먼저 해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교회 돈이 없는데 은행에 빚 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거의 올인을 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도 하고 계시고 이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지역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열려있는 교회들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지금 이렇게 터가 닦는 게 사실 좀 힘들거든요. 한 3년 정도 성령학교를 만들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분들이 헌신하셔서 교회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해지고 있죠. 이런 일들은 사실은 목사님도 훌륭해서도 있겠지만 기도로 뒷받침이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보는데 사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시죠. 어머니가. 아무래도 저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선교지를 보고 오면 아마 다 같은 현상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 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안 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날마다 오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지만은 저희가 이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사역 중 하나가 기도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동대학교 졸업하셨죠? 네네. 근데 거기 신학과였습니까?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네. 어떤 거 전공하셨어요? 저는 공연이랑 경영 전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를 간 이유는 뭐죠? 아 이건 좀 괜찮을까요? 얘기해도 예. 그럼요. 네. 제가 원래는 신학을 했었어요. 원래 신학과를 갔다가 그 제가 좀 유학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더라고요. 유학을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뉴욕으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겠네. 그래서 한동대. 아 그렇죠. 네, 네. 한동대 영어 수업하니까. 네네네. 거의 영어로 수업하니까 지금은 다 까먹 거의 안 쓰니까 좀 까먹더라고요. 생활 그렇지. 영어는 되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군대를 갔는데 제가 헌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감옥. 흔히 영창 근무를 했었습니다. 수사과에 있으면서 그 범죄자들을 다루면서 제가 세상이 진짜 제가 저는 기독교 학교만 쭉 나왔거든요. 목사 자녀다 보니까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목사를 하게 되면 감각이 없겠다. 목회의 감각이 없겠다. 다른 어떤 정말 뜬구름 잡는 사람처럼 교인들 이해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서 제가 그 목회의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국 PD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편입을 했죠. 편입을 했는데 그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면서 저의 장인어른이 그때 이제 가난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교회가 갑자기 이제 비워지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을 좀 했었으니까 그 교회를 1년 동안 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교회를 책임지면서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너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성교의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스라엘도 막 열리고 시작할 때여서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해서 다시 신학교로 신대원을 가게 된 거죠. 그럼 아버님은 마산 제일 무슨 교회? 아 제일 문창교회. 제일 문창교회 신학하시기 전에 서울에서 개척을 하셨나요? 아니요, 서울 남서울교회라고요. 고신측 큰 교회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목사로 계셨고 그 교회도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1년 동안 안식년, 2년 동안 안식년 하시는 동안 그 교회도 담임을 하셨죠. 그럼 그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저요? 네. 저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 초등학교 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획은 네, 개인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계획은 저는 사실 이 선교 저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는 있지만은 처음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선교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제가 하고 싶은 사역들도 있었거든요. 문화 사역이라든지 제가 이제 공연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글을 써서 제가 또 만든 연극들이 해외에서 공연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극 제작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무보수로 와서 교회도 하고 선교지도 해야 되고 하는 분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천국 상금 준비 안 하냐는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상금 많은 거 아니야. 너도 준비해야 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사모도 저희 아내도 그 서울에서 그 겸임 교수였습니다. 겸임 교수를 하다가 한양대학교. 네네네. 겸임 교수를 하다가 저랑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시골이지만 내려와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바라는 비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사역을 계속 개척 사역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빨리 교회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달에 그 성경학연구대가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전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팔려고 그때부터 아예 내놔서 이 일이 지금 저는 잘 부동산 모르니까 일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네, 일 도와주시는 것도 정말 큰 네, 그럼요. 은혜일 것 같아요. 교회 선교하기에서 교회 건물을 내놓으시고 실제로 빨리 팔리기를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사진으로는 뵀는데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메가박스 극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건 하나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한다는 것. 그죠?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교회들, 선교하는 가정과 기업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먼 데서 저희 코퍼소TV나 서울 김평공교회를 보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목사가 할 말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상도에서는 평상시 쓰는 말투인데 또라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생활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희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또라이들이 많구나 이 생각. 네. 저희는 일상에 쓰는 단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너무 부러웠던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동참하시는 분이 많다는 게 너무 부러운 게 저희 마산은 인구 대비 절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 기독교 인구가 3%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교지예요. 선교지고 또 뭐 교회 무슨 문제 생기 코로나 때 어떤 교회 나쁜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 테러를 해요. 교회 벽에다가 뭘 던진다거나 뭐 똥을 싸고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많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부러우면서도 또 자부심이 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 걸고 달려가고 있다 이런 또 자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사역에 후원이 이제 들어오고 이거를 제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차를 하나 사는데 차가 고장나면 왜 그런 차를 샀냐 막 이런 컴플레인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수훈 목사님을 몇 개월 전에 만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이분한테만 제가 보내면 잘 처리를 해주시겠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돼 만남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마 이 시간 아마 우리 고래송 사님도 여기 시청하고 계실 텐데 저를 보시더니 저하고 얘기하더니 막 우시더라고 그렇죠. 예. 본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어떤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예.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그 힘이 들었는데 예. 저를 만나고 나서 다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이 붙는 것 같다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 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크게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라고 이사야 4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이 구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460, 거의 500명 가까이 선교회원들이 있는데 WCC는 사탄이야 라고 말해서 선교회 제장들이 어려워지더라도 정확하게 그 빛과 어둠을 이렇게 구별하고 예, 사역하는 것. 그래서 이런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방송하고 기도하고 또 사역된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계속 후원자들을 발굴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 여기 전달해서 교회를 돈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은 돈 걱정 말고 전도만 해라. 우리가 돈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좀 사역을 계속 함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가 가면 같이 갈 거죠? 네. 한숨을 쉬어. 하나님 허락하시면.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하면서
지금도 항상 고민이 되는 건 공개 여부는 진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영화를 촬영하시고 하는 것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하겠지만은 저희는 중국에 있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공격을 많이 했고 한국만 이단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이단이 많고 미국에도 이단이 많고 어디가 이단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지에 가면 이단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밥만 한 끼 먹어도 그게 사진만 하나만 남아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저희 109개의 교회가 전부 다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개척한 교회들도 이 교회 목사님도 진짠지 가짠지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가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지만 한번 미끄러지면 정말 크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도 저희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봐야 이사 목사님들이 안 돼! 이러면 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학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럼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한국교회가 전혀 깜깜했던 창이 빼꼼히 열렸어요. 그 영화 한 편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의 커튼을 탁탁 걷어내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축복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김종철 감독의 역할은 크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이제 알리아나 이런 사역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아까처럼 그 어떤 사람과 야곱처럼 씨름하다가 나중에 그 얼굴이 형님 얼굴이 예수님이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영화로 나오면 아 이스라엘이 열리고 있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제는 가정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야 되구나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제가 이제 아까 유대인 목사님들이 막노동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냥 새벽예배 가면 그 일하다가 오셔요. 나 가봤는데 그래서 그 옷에 먼지가 다 묻어 있는데 또 새벽에 기도하러 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프로네 지난주에 손은수 목사 오셨을 때 목사님 오셨을 때 얘기를 했는데 갈릴리 콜소 앞에 호텔이 하나 있다. 100억짜리라고 그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호텔 운영이.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공개를 하겠는데 이제 호텔을 사주겠다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호텔을 사면 우리 가는 분들한테 무료로 해줄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일하게 하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뭔가 이런 그런 이제 물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을 이동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을 맡기고 또 저희가 이제 이은수 목사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선교를 예, 그걸 노출했을 때 이단들이 공격하고 이단들이 재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해 준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 공개하는 거고 아까 이단 잠깐 얘기하셨지만 예, 예. 그 이스라엘의 이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신 무슨 아니면 뭐 박옥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이 6개가 있습니다. 한국 이단들이 운영하는 방송국이 6개나 있어요. 이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라디오라든지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 자체가 다 이단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국 세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도 비즈니스 사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도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연합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는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들로부터 보호할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목사님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보다 결단코 뛰어난 점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워야 될 만큼 연약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전해서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떤 그런 단체들 많이 아시고 하니까 그곳에 할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작업도 너무 중요하게
지금 필요로 하고 그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원하면서도 표출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까 목사님 비전처럼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완성적인 성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만남도 주시고 또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서진 성교회를 만나게 주셨고 또 저희도 이스라엘 사역에 이런 인프라가 있는 것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많잖아요. 단체가 있잖아요. 국제가 열려진.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 허락해 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조초 감독하고 상의를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희가 후원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전달할 그런 단체를 아직 못 찾았다. 기도하면서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했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수훈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믿을만 하죠. 저희 단체가 저희 행정비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있고 여기도 행정비가 없어요. 100% 이스라엘로 간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보내는 사역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목사님과 저는 이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행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하나 교회 세우면 여러 헌금하면 끝이지만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진행됐느냐, 또 돈이 갔으면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런 것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그걸 하면 나는 못해요. 나는 그냥 비전 제시만 하는 목사지 이거를 막 이런 목사님이 계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이순 목사님 박수 한번 하시고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